네, 잠에서 일어났습니다. 아, 역시나 얼굴이 많이 부어있네요. 저는 잠에서 일어나면 밥을 먹었으니까 또 이제 일을 해야겠죠. 제가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중요한 일 먼저 처리를 하고. 와, 이 새끼 개치사네. 개짜증나네 진짜. 빵이 산책 갈까? 빵이 빵이야 빵 빵이야 빵이야 여기 있어. 밥을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. 네, 이제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으니까 이제 홈트를 해볼 거예요. 운동을 뭐 따로 이제 헬스장 가서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안 하면 살이 너무 순식간에 불어나서 가볍게 홈트 하고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할 거예요. 일단은 푸시업을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제 푸시업 다 했고 이제는 풀업 턱걸이를 또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꺼내죠. 오늘 홈트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씻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냥 피부가 막 그렇게 막 와 좋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제가 어떻게 관리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많이 부끄러워요. 괜히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좀 대답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좀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오늘은 씻고 제가 얼굴에 어떤 걸 바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세세하게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네, 씻고 왔고요. 이제부터는 얼굴에 스킨 로션 발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거 바르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처음으로는 요거. 네, 요거는 라노아에서 나온 스킨 로션 세트에 들어있는 토너인데요.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제품 제가 바르는 거 자주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요거는 제가 발라봤는데 얼굴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. 토너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같은 라노아 회사에서 나온 해멀존까지 같이 밤낮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발라가지고 와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발랐을 때 별 탈 없는 거, 트러블이 안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순하고 별 탈 없이 가볍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쓰는 편이거든요. 네, 그 다음으로는 요거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케어존에서 나온 트러블 진정 크림? 네, 그건데 제가 원래 피부에 뭐를 잘 바르는 성격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은 얼굴에 뭘 잘 안 발랐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막 피부가 너무 많이 뒤집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이 크림이 그런 피부를 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봤었거든요. 근데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괜히 요거 없으면 얼굴에 좀 더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요거 되게 꾸준히 발라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가 끝이 났는데요. 이제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치고 나서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소소한 행복, 여유를 좀 즐기다가 자는 편이곤 합니다. 네, 이렇게 저의 오늘 별거 없는 그런 소소한 하루 일상을 보여드렸는데 재미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